안녕하십니까? 내래 북한에서 두 번 북송 세 번 탈북을 하면서 어렵사리 남조선으로 온 북한에서 온 예민아이 윤썰미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소리 들어가네 소리. 예민아이. 7년간의 탈북 로정 속에서 인신매매도 당하고 북한 교도소도 끌려가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. 그때마다 제 이 새치 혓바닥이 큰 몫을 했습니다. 와. 북한에서 평양이든 함흥이든 어디를 다녀봐야 요 혓바닥으로 저를 이긴 사람은 단연코 북한 전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 별명이 그야말로 이빨이 강성대국입니다. 그럼 네 아주 저 네, 분위기 아주 좋고요. 그럼 지금부터 1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살아나올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북한 교도소에서 5년간 요 혓바닥으로 살아남은 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 교도소 하면 아마 변호사님 들어보셨습니까? 내내 못 들어봤습니다. 왔죠. 자, 북한의 교도소 하면 한 번쯤 상상이나 했거나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. 하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절대 내부에서 어떤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. 저도 역시 교도소라는 것은 무섭다는 것은 알았지만 입소하는 첫날 몸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. 제가 딱 들어가니 앞에 도주는 자멸의 길이다. 한자 한자 검은색으로 써 있었고요. 한 글씨체의 크기는 제 몸체보다 더 컸습니다. 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체 15구를 실은 우마차가 지나가고 있었고요.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송장 냄새라는 걸 맡았습니다. 제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입방을 했습니다.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원룸만한 크기에 100명에서 150명이 2층으로 지그재그로 과자처럼 누워 있었고요. 생필품은 한 개도 보급되는 게 없다 보니까 고인의 옷을 찢어서 휴지로 사용을 했습니다. 가장 힘든 게 잠자는 거였습니다. 왜요? 빈대라는 벌레가 있습니다. 사람을 물어 뜯는 그 분대가 수백억 마리가 있을 겁니다. 한 개 방에. 그래서 누워서 잠을 잘 때는 발 위로 온 몸으로 너무 타고 올라와서 손톱 눈만큼도 정상적인 피부가 없을 정도로 뜯기는 게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단 하루만 빈대 없는 곳에서 자고 싶다. 그게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강제 노역으로는 여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나무를 찍다가 뱀을 발견하면 뱀을 잡아먹고 사람의 똥을 먹고 자란 쥐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. 어마무시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역 중에 가장 잔혹한 그 지역 속에서 정말 무서운 곳은 바로 감방장입니다.